화장실 하니까 생각나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, 사실 이제 제가 다른 좀 분들에 비해서 화장실을 조금 약간 특별한 이유로 되게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뭐 건강한 분들은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다소 큰 업무를 하루에 한번 정도는 해야지 뭐 그런 뭐 건강하다고 보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큰 업무를 이게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을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픈 거는 아니야. 아픈 건 아닌데 너무 그장 운동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되게 난감하기는 해요. 좀 이게 어디 약간 좀먼 동네를 가거나 좀 그럴 경우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약간 좀그큰 업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. 그큰 업무를 볼때좀 약간 아무 건물이나 좀 들어가기엔 좀 찝찝하잖아요. 좀 지하철역도 역에 따라서 약간 위생 상태가 되게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자주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요. 그래, 이 지역에서는 화장실이 필요하면 이 건물을 가자. 그런 식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의 예약을 해놔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남대로 이런 데 가면 뭐 강남역 사거리에서 가는 화장실이 있고 저기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 가면 거기서 가면 보통 저는 뭐냐 교보타워 화장실 가죠. 그나마 거기서 교보타워가 제일 깨끗하거든. 그렇게 가는가 하면 뭐 이제 명동 쪽에 오게 되면 뭐 명동에서는 저는 몇그 명동성당 문화관 화장실이나 뭐 가톨릭회관 화장실 제가 아무래도 성당 다니니까 그나마 좀 신뢰가 되는 기관으로 화장실을 가는가 하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해놓는 장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길을 갈 때마다 좀 약간 좀 고생을 하는 거죠. 이게 약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이래저래 민감한 사람들이 좀 화장실을 약간 큰 업무를 자주 간대요.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책도 쓰고 그런 좀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이게 막좀꼭 진짜 집 밖에서라도 약간 집처럼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화장실들을 확보를 진짜 꼭 해놔야 돼요. 이제 간혹 이제 그럴 때 이제 영화관 화장실이 있으면 그것도 꿀이죠. 영화관 화장실도 비교적 깨끗하잖아요. 네. 나름의 그런 팁이 있어요.